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걔들은 성장할 게 없는 게 눈에 보이고 앞으로 성장할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5% 뭐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 다음에 상승세가 그래도 하락한 후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 너무 주가가 높은 게 아니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7월 초에 여기 출연했을 때 네. AI로 인한 닷컴 버블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AI가 현대 베이비 버블, 버블 초기다. 수익에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닷컴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 AI가 닷컴의 새로운 미니 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업 행동은 닷컴 버블에서 일어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건 거품이라고 말했던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전 교수, 핀테크 및 중개사의 CEO 댄 아주 등은 현재 AI는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 AI 혜택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의견은 월가 AI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실체가 없던 닷컴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다. 더구나 기준금리를 5% 이상 인상한 상태에서 여전히 기업 실적은 양호하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8월 23일 네. 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했었잖아요. 맞아요. 2분기 매출액이 이제 135억 달러, 우리나라로 18조 200억 원이었는데 시장 예상치인 110억 2천만 달러를 한 20% 이상 웃돌았어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2.09달러보다 30% 상회한 2.7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3분기 매출은 그보다 더 증가한 약 16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현재 주가는 절대 거품일 수가 없겠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H100과 A100으로 대표되는 최신 AI 칩이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들 칩에 대한 수요는 이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산업 부문 2분기 매출은 103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1%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내년에 최신 칩 H100의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H100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으로 한계가 4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어마어마한 네. 거죠. 예. 네. 더군다나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술을 판매하는 구글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 때문에 또 한 차례 또 상승을 했어요. 멜런스 리서치의 분석가 벤 니츠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싸다. 그런 논리를 펼쳤어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엔비디아 현재 PER은 PER 기준은 다른 이제 뭐 아마존이나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기업들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2024년 엔비디아 예상 수익치를 대비하면 PER이 28배로 매우 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28배밖에 안 돼요? 예. 네. 와. 그러니까 올해 성장한 거를 내년에 이제 그 이익으로 그러니까요. 대비를 하면 지금 이제 PER은 전년 실적이니까 전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200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확 주는 거네요, 그냥. 170% 올랐으니까 매출액이. 와, 그렇구나.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싸다는 거지. 비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대비하니까 싸다는 말인데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수요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급등한 상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하고요. 네. 사실되면 한 3분의 1은 우선적으로 사고 지금 가격에 나머지 한 3분의 2는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로 사겠다는 분은 뭐 지금 주가 개념치 말고 그냥 계속 분할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500불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최소 몇 배 정도 갈 것이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모 증권사에서 780달러 목표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서 그때 목표 주가를 780달러 올리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가 지금 이전에 발전한 과학이 발전한 것과 다르게 지금부터 발전한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GPT 이런 것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고 거기에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급격히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네. 각 예를 들면 인간한테 그 보조하는 서비스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도 굉장히 점점 더 지능이 발달될 거고. 네. 그렇다면 그 매출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를 예상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니까. 아, 그 Q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테슬라는 전기차는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 몇 대 팔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맥시멈 몇 대까지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주가의 상한을 예상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내연기관 차량 판매 대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그것마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류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만큼 갈지 예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갈 거다. 이건 확실하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엔비디아와 또 쌍두마차는 테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또 며칠 새 또 크게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올해 이제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연초 대비 빅테크라고 알려진 기업들 중에는 저점 대비 엔비디아 다음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래요. 100%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걸 예상하기 앞서서 네. 테슬라 관련 뉴스를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 7월 유럽 내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7% 급증했는데 등록 건수도 60.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중에 테슬라의 모델 Y가 2023년 상반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판매량이 무려 95% 급증해서 유럽 주류 브랜드를 훨씬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진심인 소여 메리트가 미국 주별로 모델 3 판매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연방정부 보조금 7,500달러에 각 주의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모델3가 콜로라도 주에서는 24,0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코네티컷 주에서는 24,750달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5,500달러, 뉴욕주에서는 27,000달러, 캘리포니아에서 27,00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주가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고 뭐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제 메인주에서 모델3 RWD를 최저 21,50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 싼 거잖아요. 뭐, 정말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고. 예, 2천 몇백만 원인 거죠. 2천만 원대 초반이라면 누가 캠리를 타겠어요? 당연히, 왜냐면 유지비가 훨씬 싸니까. 연료비도 훨씬 싸고 유지비도 훨씬 싸고 뭐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싸게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 Y를 5,699만 원에 팔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미국산 모델 Y보다 한 2천만 원 가량 싼데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4천만 원대의 모델 Y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한국 거 상하이빨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델 Y가 요번에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얘가 외형적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난대요. 중국 건지 미국 건지. 미국에서 생산한 건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인지 가격은 2천만 원 싼데 외형적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거지. 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얘가 리튬 인산철이다 보니까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건 있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다른 소식은 테슬라 배터리가 고속 충전 시에 손상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테슬라 배터리를 어디에서 충전하든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든 가정용 콘덴서를 충전하든 전혀 성능 손상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5%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 프리미엄 차량인 모델 X하고 모델 S 차량 가격을 20% 인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막 한 5% 하락했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그 모델 X와 모델 S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모델 3가 새로 나와요. 리프레시 모델이. 네. 새로 나오는데 근데 모델 3 차량 가격 새로 나오는 모델 3는 8% 가량 인상했어요. 아. 근데 이제 기존 모델 3에 비해서 새로워진 모델 3가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12% 더 비싸지고 호주에서는 7.8% 더 비싸지고 차량 가격이 모델 3 가격이 독일에는 2.4% 더 비싸지고 프랑스에는 2.4%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블랙이 테슬라 전체 판매량 중에 모델 3가 차지하는 비중은 29%고 모델 X는 4%에 불과한데 4%에 불과한 모델 X 차량 가격 20% 내린 대신 아... 29%를 차지하는 모델 3를 8% 올렸으니 왜? 이게 왜 주가 하락해야 될 이유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IQ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SNS에 올렸어요. 테슬라의 진심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고성능 기술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 자동차로 편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동차하고 자꾸 비교하냐는 거죠. 이 캐시 우드는 이제 몬테카를로 기준한 그 분석으로 인해서 네. 2027년에 테슬라 주가를 20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분석 자료를 자세히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시점에도 이 정도 수준에도 차량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려면 공장이 새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멕시코 공장 이제 내년 말에 완성해서 내후년부터 생산할 거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뭐 이런 데서 막 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캐나다 이런 데서. 뭐 그렇게 되면 2027년까지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뭐 2000달러 가지 말란 법이 없죠. 네. 하, 그러니까요. 최근에 모델 3 네. 오늘부터 신청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본, 말레이시아. 근데 보니까 한국도 들어오는 가격이 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저렴하고 막 600km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누가 다른 브랜드 차 사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되게 약간 모습도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예, 조금 예, 훨씬 더 예쁘게 라운딩 돼서 모델 Y 비슷하게 됐다고 됐습니다. 아. 옛날에 약간 각지고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영업이익이 좀 순간적으로 줄어든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렇죠. 또 이거 보면은 모델 3은 이제 가격 오기로 올라가고 그렇죠. 새우깡에 새로운 거 향료 추가해가지고 신새우깡 그래 가격 올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오히려 시장이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좋을 수밖에 앞으로 좋아진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앞으로 지금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주가 수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호재 뉴스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주가는 순간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모델 X 가격 프리미엄 차량 가격 내린다고 자세하게 생각 안 하고 일단 팔고 본 거지 이제. 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새로운 모델 3 가격을 8% 인상 올려서 파니까 전체 매출액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 분할로 모아가도 좋냐? 근데 거기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좀 언제까지 이렇게 좀 미래를 보고 모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향후 주가 상승률은 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고요. 향후 실적이 얼만큼 늘어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테슬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엔비디아는 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완전 로봇이 다 서빙하고 로봇이 힘든 노동 다 하고 자율주행차가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테슬라는 아직 출시 안 했지만 네. 로봇 택시가 막 다니고 있고 그게 일반화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칩은 점점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얼만큼 성장할지는
예상이 좀 불가능하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은 엔비디아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판매하는 차량 대수가 우리가 제한적이잖아 사실은. 네. 내연기관 차량이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엔비디아는 얼만큼 늘어날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상승한 상태니까 한 번에 다 사면 안 될 것 같고 3분의 1만 사고 3분의 2는 충분히 기다렸다 눌림 줄 때 사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3분의 1을 안 사고 전부 다 눌림 줄 때 사면 어떡하냐.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더 올랐어요. 올라가면 서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발 담그고 일단 일부 사고 나머지는 눌림용에서 사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압박이 줄어들어야지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수익 낸 사람 숫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숫자가 계속 누구나 하나둘 차익 실현할 텐데 수익 낸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익 실현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주가가 웬만한 상승 재료가 아니면 못 가거든요. 하나둘 팔기 시작하고 주가가 좀 내리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격 조정. 떨어지지 않고 행보하면 이제 기간 조정이잖아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받으면 수익 낸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수익 낸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하락 압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는 작은 20만에서도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 들듯이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산다면 한 절반 정도는 뭐 다 사든지 절반 정도는 사고 나머지는 이제 분할로 사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주식은 보통 저렇게 많이 오르면 팔고 다시 살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주식은 이제 세금이 20%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고 팔고 잘못하면 나중에 모아보면 세금이 엄청 더 많은 수익 난 것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한 5년 정도는 묵혀둘 각오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5년 정도 묵혀도 괜찮다. 예, 예. 5년 정도 묵히면 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무래도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빅테크 있잖아요. 네.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말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게 등등 있잖아요. 그런 빅테크에 비해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애플 얘기를 먼저 하면 네. 애플이 세상에 없던 게 애플이 옛날에 뭐 별로 힘없는 컴퓨터 만들어 팔다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가 토이스토리에서 막 대박치고 나서 다시 그 애플로 들어와서 아이팟을 만들었잖아요. 아이팟 만들 때 야 이거 버튼을 없애라. 여기서 모든 걸 아이팟 쇼핑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버튼을 없애고 단순해라. 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못 만듭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못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네. 아이팟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살 사람 다 산 거지. 애플 아이폰 살 사람 아이팟 살 사람 산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사지만 새로 늘어나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데 아이폰 웹 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고 아이폰 산 사람은 그 다음에도 아이폰을 사고 아이팟을 사는데 네.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장이 새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장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요. 올라간다면 시장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올라갈 것 같고 같은 관점에서 아마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마존이 처음에 2000년 초반에 이베이하고 전투하고 뭐 그럴 때는 마이너스 90%까지 꼬꾸라진 적도 있어요. 주가가요. 아마존 주가가.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설렙을 다 장악을 한 거잖아요. 그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성장성 단계가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얘가. 걔들은 성장할 게 없는 게 눈에 보이고. 네.
엔비디아 형태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아, 그렇군요.